시원하나? 응? 혜영 씨는 행복이 덕분에 시원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존재, 아주 가족같이요 그냥. 자식이나 마찬가지지. 마음을 알아주는 행복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이것저것 시켜보기로 한 혜용 씨. 2 곱하기 5는 2 곱하기 5. 그런데 요 녀석 구구단도 할 줄 아나요? 10 빼기 10. 지질 수 없는 질문엔 몸으로 답합니다. 혜영 씨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고 마치는 듯한데요. 일부러 똑똑하니까 내가 한번 그 곱하기 빼기를 한번 시켜봤더니 딱 야 이건 어느 자리에서 멈출 줄을 딱 안다니까네. 밖에 가서 행복이 행복이 요즘 쓰리그로 밖에 빗자루 좀 가져. 빗자루 밖에 빗자루 가져. 밖에 가서. 행복이에게 이런 단순한 심부름은 너무 쉬운 미션 같은데. 그렇지. 야, 그래 이런 거 빗자루 가져야지. 이건 세대밖에 빗자루 가져오면 빗자루. 야, 대구에 세대 가져오는 거 가끔 실수가 있긴 하지만 결국 임무를 완수합니다. 옳지, 빗자루 가져왔어. 세대밖에 들고 따라와. 세대밖에 들고 따라와. 상황 파악도 뛰어나다는데요. 행복이가 유난히 똑똑하고 특별한 개라서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혜용 씨. 바로 이 녀석 때문입니다. 먹어. 음식이 잘 먹네. 행복이 여자친구 미숙이. 누가 빗자루 좀 가져왔나 빗자루. 옳지. 이리 와야지 가져와야지. 미숙이도 말을 알아듣나 본데요. 미숙이도 저기 다 하네요. 기본적인 거 다. 흉내 좀 내지 않아. 행복이에 비하면 그래도 좀 아직 좀 더 해야 되는. 행복에 비하면 뭐 세발의 피지 뭐. 봐봐 미숙이. 놀아. 아직은 어설프지만 미숙이도 말귀를 튀어가는 것 같습니다. 에레이 똥개야. 행복이를 따라 혜용 씨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사람의 행동과 상황을 헤아리려는 개들의 천성이 적절한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오늘은 조이가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조이가 나고 자란 안내견 학교인데요. 양치 칫솔. 칫솔 있고. 휴가를 받아 고향에 온 조이. 오랜만에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는 날인데요.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애들하고 매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냄새나 이런 걸로 이제 애가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귀로 코로 확인을 하니까 냄새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세심하게 더 우리가 이제 오면 관찰을 좀 해죠. 안내견 학교는 늘 바쁩니다. 오늘은 큰일을 치러야 하는데요. 출산이 임박한 해미리 때문입니다. 입, 발, 엉덩이까지 모두 건강한 아이입니다. 새끼와의 첫 만남. 어미계 해미리는 유독 성품이 반듯했습니다. 해미리처럼 안내견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진 개들은 부모견이 되는데요. 안내견 학교의 모교는 약 10마리. 1년이면 50마리의 예비 안내견이 태어납니다. 훌륭한 안내견으로 성장할 꿈나무들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새끼들은 2년간 관리를 받으며 안내견으로 성장하는데요. 이 녀석은 중간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줄 안내견의 제1조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이가 차분한 이유는 이런 과정을 다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조이. 조이가 싫어요. 이렇게 들이대는 애들은. 그래서 접근을 안 해요. 알았어. 쉽게 흥분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개들은 기술이 좋아도 탈락이라는데요. 네 후배야, 후배. 저희가 보는 거는 수행은 사실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고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저희가 보는 거는 이제 품행, 네, 행동이 바른지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게 이제 기질, 기질에서는 이제 민감한 게 어떤지 이런 걸 보는 건데 민감한 것도 민감할 수 있지만 민감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빠르게 잘 회복하는지 이게 더 관건이거든요. 당구 선수 서현 씨 곁엔 든든한 응원견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 서현 씨와 함께하는 구름이에겐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역할은 큰데요. 서현 씨가 소리를 듣지 못해 반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구름이가 나섭니다. 구름이의 몸짓을 보고 서현 씨는 위험하거나 불편한 순간들을 넘깁니다. 청각 보조견 구름이는 서현 씨의 귀인 셈입니다. 구름이는 집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서현 씨를 제 시간에 깨우는 일도 구름이 몫이죠. 알람이 울리자 구름이가 온몸으로 서현 씨에게 알립니다. 구름이를 만나기 전에는 알람을 듣지 못해서 지각하는 일이 잦았다는 서현 씨. 이제 요 녀석 덕에 안 일어나곤 못 빼깁니다. 같이 생활한 지 3년째. 늘 붙어 다니다 보니 이제 간단한 수어쯤은 눈치로 아는 것 같은데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구름이에겐 중요한 신호입니다. 누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죠. 반가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서현 씨 곁에 구름이가 있듯이 지현 씨 곁에는 여름이가 있습니다. 여름이 역시 눈치가 빠릅니다. 사람의 의도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청각 보조견도 낯선데요. 외출을 하면 속상한 일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신체가 되어주는 보조견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덩치도 작아서 보통 반려견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각보조견이라고 설명을 해도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 구루미와는 외식 한번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속상한 일이 있을 때면 서현 씨는 구루미를 잡고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서현 씨가 구루미에게 수어로 말을 걸면 구루미는 그 마음을 아는 듯 반응한다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날부터 구루미가 간단한 수어를 알아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굳이 가르치려 하지 않았지만 구름이가 서현 씨의 의도를 이해하게 됐다는데요. 완전 수어 능력자입니다. 청각보조견으로 훈련을 받은 경험이 수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킨 걸까요? 그것이 단지 동물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좋다는 거죠.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상대방을 들여다보고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 내가 뭘 했으면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교감이 확산되고 공감이 확산되고 그것이 모두를 배려하고 반려하는 길이 아니겠어요?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개가 가진 위대한 재능.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 즐겁게 더 행복하게 이제는 우리가 사랑으로 보답할 차례입니다.